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리프트 상하차에 주러 왔는데요. 저 앞에 리프트 두개 실은 차가 그냥 지나쳐 가고 있네요. 도대체 어딜 가고 있는 거죠? 일단 병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리프트를 갖고 나오고 계시네요. 그 리프트를 어떻게 하려고 이를 갖고 나올까요? 아하, 저 리프트 두 대는 일단 실어보낼 거랍니다. 화물차가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밖에까지 가지고 나오는 중이죠. 일단 한번 저도 쫓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병원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 상차할 화물차는 도착 안 했고, 하차할 화물차는 딴 데로 가버렸고, 잠깐 기다려 봐야 되겠죠? 두대 상차해주고 두대 하차하면 되는데요. 예, 잠깐 기다리니까 화물차가 다시 왔습니다. 요거는 지하실 가서 내려도 될것 같아요. 여기 병원은 지하실이 지하 1층까지는 5톤짜리 지게차가 들어가도 천정이 높아갖고 까딱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쫓아다니러 갑니다. 이곳은 통행량이 많은 곳이라서 조심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안전운전합니다. 소형 리프트 두 대니까요. 뭐한 번에 두개다 떠버려도 될것 같아요. 여기 차량 통행이 많아갖고 한쪽으로 붙여대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요. 다시 옆으로 붙여주세요. 지하주차장 들어온 차들이 돌아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한쪽 구석으로 붙여주면 돼요. 이거 병원에는 저도 자주 오는 곳이에요. 뭐 장비 올 때마다 거의 지게차가 들어오니까요. 이렇게 두 개씩 뜰 때는 저 반대쪽 문도 따주시는 게 좋아요. 지게빨이 깊이 들어가야지 안전하잖아요. 이런 리프트는 자기 혼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하차할 때 떠서 너무 많이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떠서 바로 그 앞으로 내려오면은 본인들이 스스로 끌고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고 움직이면은 뭐 위험하게 바뀌기도 합니까? 이제 하차는 끝났고 상차로 또다시 아까 그 병원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도 오늘은 덜 복잡한 편이에요. 어쨌든 복잡할 때는 막 차들이 꼬리 물고 있거든요. 마치 화물차도 와 있는데요. 저기서는 지금 지게차 작업 공간이 안 나오거든요. 화물차를 후진을 시킵니다. 화물차를 그 병원 들어간 입구 쪽까지 후진을 시켜야지 작업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역시나 지게차는 작업만 하려고 하면은 차들이 엄청 지나다니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를 떠가지고 와볼까요? 복잡한 곳에서 상차 작업하는데 뭐 여기밖에 공간이 없어요. 어쩔 수 없죠. 사람들이 봐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주대니까 후딱 실어봅시다. 가운데 하나씩 두 줄로 실어달라시네요. 당연히 두 개가 들어갈 줄 알았어요. 뭐 맨날 실고 다니시는 분인 줄 알고 제가 줄자를 한번 재봤어야 되는데 그냥 두 개 다 실어봅니다. 두 개 안 들어가면 저만 피곤한 건데 그걸 한번 재볼 걸 그랬어요. 항상 재봐야 됩니다. 화물차가 다 똑같은 것 같아도 화물차도 틀리고 이 렌탈도 다 똑같은 것 같아도 렌탈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러면은 그건 재보는 게 제일 확실하죠. 지난번에 두 개 들어갔다 그래서 이번에도 두 개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 이거 고소작업대라고도 하고 리프트라고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번에 렌탈 그럽니다. 그 렌탈해오는 장비라서 그런지 몰라도 렌탈 그러는데 많이 통용돼서 쓰이고 있어요. 사실 렌탈이란 말로도. 근데 딱 안 들어갑니다. 아, 이거 줄자 한번 재볼 거 그랬어요. 줄자 재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죠. 한 방에 딱 실을 수 있었는데. 다시 처음 실었던 리프트를 들어갔고선 저쪽 문짝까지 갖다 바짝 붙여줍니다. 두 개 실어야 되거든요. 가운데쯤 실는 거는 제가 안 움직이고 화물차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게 편리하죠. 한 대를 저 안에까지 밀어놓고 이제 한 대 더 얹겠습니다. 두 번째 리프트를 잘 맞춰서 실어주면 끝! 인 줄 알았는데 두 개가 너무 밖으로 밀려나갔네요. 두 개 같이 떠서 다시 뒤쪽으로 후진 좀 하겠습니다. 화물차 기사님의 사인에 맞춰서 후진 정지 내리고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